고군한도를 할머니한테 안 쓴다,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업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을 크게 세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992년 운동이 시작 단계에서 피해자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하고요. 국민 모금을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모금액은 당시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분명하게 250만 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정부가 법적 대상이 아닌 민간 모금을 통한 아시아 여성 평화 국민기금을 조성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할머니들과 함께 또 국민들과 함께 적극 반대하였고 정대협은 시민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시민 모금에 한국 정부가 예산을 더하여 아시아 여성 국민기금에 상응하는 지원금 약 4,300만 원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5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국민 모금을 진행했고 10억 엔을 거부한 할머니들에게 같은 금액 1억 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정년이 이미 5월 8일에 2017년 국민 모금한 1억 원을 전달한 영수증과 1992년 당시 모금액을 전달한 영수증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결국의 문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왜 성금을 전부 할머니에게 지원하지 않느냐는 일부의 비난은 그간의 성과와 정대협 정의운동의 취향을 살피지 않는 지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